전에 전부 주차 승인하죠. 저는 저쪽으로 내려왔어요. 네. 여기 목재단을 설치했습니다. 네. 자전거 쓰는 거야? 저 우리 인사드리지 않을까요? 김영희 선생님하고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십니다. 이 탑에 만드신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사실은 한 분은 유형적인 분이고 뭐 유형적인 분이네요. 조금씩 이제 또 보람을 느끼시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교수님 인사를 좀 드려야 돼요. 사람들 대표님. 인사합니다. 네, 김교장. 김교장 출수한. 말씀하다 딱 직접 뵈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중현진 내려가 있는 미리 좀 찾아도 되고 교수님 옛날에 근무하신 곳이 제가 생각에 대감산 앞쪽 능선 우전방 앞 우전방 쪽 917 승살리 성문용 고개 넘어가 저기인데 그게 그때 지도를 보니까 500 양암이 집 오늘 저녁 집 이름이 아 그때고 지금 때문에 아니 자꾸 저런 이번에 공동 대표로 오케이 주세요. 우리 많이 잘 아시죠? 네, 잘 아시죠? 네. 네. 저기 동근 씨가 결한 거 아시죠? 요즘에 저 체육장에 만났는데 강릉의 선교장 강릉교 선교장 제껴놓고 지금 과천이고 여러명이라는 조판사가 선교장 사랑선입니다. 체육장께서 요즘에 맞춰가지고 안 나오는데 공진탑 제막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목 상징탑이 세워지기까지의 경과 보고를 최명규 화천군 부군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경과 보고 나라와 견인 외모 맞춰 산화한 넋을 새로이 모셔 주기 추모하고 평화와 만남을 소망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모든 국민의 정성을 한데모아 이루어놓은 이곳 평화의 땜 맞은편 언덕에 비목 공원을 조성하고 그 한 곳에 유령탑을 거래하기 위해서 98년 11월 평화의 땜 지역을 안도 관광지 개발 기본 계획에 반영시켜서 개발 대상 지구로 확정을 하고 이
지목공원 조성 등 26개 사업에 91억 원의 사업비 규모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남산 미주문 세종 등 총 6점이 응모되어 심의한 결과 그중에 남산 미술원 이희룡 원장님의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금년도 3월 군부대 작성성 검토 결과 육군제 7162부대 다른 사업 추진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금년도 4월 남산 미술원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연인원 900여 명을 투입해서 현재의 비목공원과 미령탑을 건립하기로 오늘 미령탑 미령탑을 제막하게 이른 것입니다. 다만 본 공원의 공사 기간이 10월까지입니다만은 제 사회 비목문화재를 위해서 앞에 완성된 미령탑의 제막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 공정 80% 수준에서 오늘의 행사를 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미령탑은 남산 미술원 이일령 원장님께서 화천을 고향과 같이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특별히 작품을 구상하여 제작해 주셨습니다. 유령탑의 재원은 본 탑의 높이가 13m에 기단의 직경이 18m이고 172톤의 화강석이 투여되었으며 두 기의 총동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유령탑의 작품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호수로 이어진 화천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호국 및 안보 교육의 장인 평화의 댐을 상징하면서 전망대로도 이용하는 다목적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네 개의 탑씨는 평화, 번영, 화합, 통일 등 조국의 미래를 상징하며 좌측에 아이를 아는 모자상과 우측에 용사의 휴식상은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검은색 원형의 헌화대를 설치하여 조국을 위해서 산화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안식을 기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막식이 있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물자가 하나 둘 셋하면 뒤쪽으로 좀 더 나와 주십시오. 뒤쪽으로 좀 더 나와 주십시오. 하차자. 이쪽에도 뒤쪽으로 좀 더 나가 주십시오. 여기 남편. 이리씩 남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꺼 놓아 두시죠. 두세요. 하나. 이번에는 비목마을 사람 대표 이 오늘 본 공연이 시작됩니다. 추모 음악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오른쪽에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준비된 버스에 승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는 우측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준비된 버스에 승차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문을 열겠습니다. 아까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아나운서 이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얘기를 아까 잠깐 드렸는데요. 이 정도의 날씨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음악회 하기에는 없이 좋은 날씨인데 비가 좀 제발 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음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홍은표 화천 군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은표 군수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김진성 강원도 지사님, 비목마을 사람들의 이기용 회장님과 한명희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비 비빈 여러분, 오늘도 이 골짜기에 이름 모를 용사들의 돌무덤이 들꽃을 보다며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욱한 표현 속에 총성이 들리는 듯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산화하신 영령들의 절규가 지금도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합니다. 꽃다운 나이의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의 넋이 골짜기마다 살아 숨쉬는 이곳 평화의 뜻 비목공원에서 제4회 비목마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슴 한 구석에 응어리 진 호국 영령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6.25 전쟁 당시 화약 냄새 그윽했던 산골짜기 아무도 모르는 곳 한 그루 비목 아래 영면하신 영면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곡 비목의 탄생지인 이곳 백암산 기슭에서 꽃기슭 여면 경건한 마음으로 명곡을 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4회 때를 맞는 비목맞이가 호국의 달로 6월을 대표하는 훌륭한 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 양면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원도 지사님, 본 비목 문화재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해주신 한명희 교수님을 비롯한 비목 마을 사람들 여러분들, 그리고 막중한 국토방위의 임무수행에도 불구하시고 행사 준비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쌍용부대와 칠성부대, 백두산부대 부대장님들과 장병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부와 농협중앙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비문문화제는 허공영령들이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가슴속에 서서히 지워져가는 동족 성장의 아픔을 국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전국 유일의 허공문화 행사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영령들이 피워내신 고귀한 희생의 꽃을 평화와 번영을 향한 희망의 바람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명실상부한 국민안보 교육의 산실도 더욱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제4회 비문문화제를 맞아 우리 고장 화천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아무쪼록 전국에서 손꼽히는 우리 고장의 청정자연을 마음껏 호흡하시고 가슴속 깊은 곳곳에 희망의 바람을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애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를 가슴에 새기는 좋은 의미를 담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화천 교수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서 김진선 강원도지사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제44회 전승일을 맞아 6.25 격전의 현장이며 국민적 애창가고 비목의 발상지인 이곳 화천 대감산 기슭에서 네 번째 비문문화제가 아치롭게 열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로지 구국의 일념으로 곧다운 나이에 산하신 고국 영령들께 삼가 경건히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혈육을 조국에 바치신 유가족 여러분께 충심으로 유래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쟁의 비애와 고국의 정신을 전국적 문화재전으로 승화시켜 주신 고은표 하천군수님, 비문마을 사람들과 군부대장님, 문화재위원님을 비롯한 후원기관단체와 관계인사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 이 일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가꾸는 데 정성을 기울이시고 함께 참여하신 하천군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반세기 전 이곳 전략적 요충지인 대감산, 명충산, 용화산과 8.5 전투에서 장렬히 사랑하신 고국 영령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도인 강원도에서 군의 우리 도민운동, 옛 전우와 만남의 장, 6.25 격전지 형상화학 등을 펼치면 그것이 인들의 고귀한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남북 강원도 교류 협력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9월에 지구촌 50여 개 국가 70여 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강원 국제 관광 엑스포를 개최하고 앞으로 접경지역 평화지대 조성계획, 금강 설악 관광 자유지대, 남북 강원도 교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임들께서 못다 이루신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번에 희생의 꽃, 희망의 바람을 주제로 열리는 비문문화제는 전 국민의 가슴 속에 숭고한 애국혼의 감정을 불어넣고 전 세계 평화 통일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1900년대 마지막 현충일이 개최되는 이 뜻깊은 시점에서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할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깊은 계곡에 이름 모를 비목이 되신 고국 영령들이시여, 영령들의 숭고한 추모는 오늘날 비목문화제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원별의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명을 합하여 영령들의 고귀한 뜻인 민족의 제도약과 조국의 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우리 안식을 누리소서. 1999년 6월 9일 강원도지사 김진선, 감사합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님의 추모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용삼 국회의원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화천에서 출생해서 접경지역인 이곳 화천 양구 천원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으며 존경하는 지역 국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제14대에 이어서 15대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삼 의원입니다. 이곳에서 지척인 동천리가 바로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회가 더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오시면서 푸르른 6월의 정취를 만끽하셨을 텐데 희망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뵙게 되어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고국의 뜻을 기리는 현충일 유령제를 지낸 뒤라 그런지 더욱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나라 위에 몸바치신 영문들의 넋을 기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홀로 이렇게 묻혀있는 이름 모를 영혼을 위로하면서 정막 속에 서있던 비목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고향 모든 추억을 포성 속에 묻어버리고 홀로 잠들어 있는 영령은 우리 민족의 과거를 지켜온 호국의 넋이며 나라의 운명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 우리의 주변을 맴도는 듯합니다. 추모의 계절에 무명용사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 민족의 혼을 기리고자 마련된 네 번째 비목문화제가 사흘에 걸쳐 화천군 전 지역에서 성대하게 거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국민의 성원과 관심을 모아 축하드리고 그동안 행사 준비하느라 애쓰셨던 비목문화제 추진위원장이신 호은표 화천군수님과 관계기관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비목문화제를 탄생케 할 수 있도록 산파역을 해주셨던 한명희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화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신 방문객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실록의 계절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아픈 기억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넋이 가슴속에 서리는 추모의 달이기도 합니다. 자유와 평화 속에서 희망차게 전진하는 오늘의 우리들이 있기까지는 호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쏟아지는 총탄 빗발치는 포화 속에서도 용감하게 싸우다 사망하신 영령들의 충정이 있었기에 푸르고 빛나는 계절을 자유롭게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화천 국민 여러분, 우리 화천군은 청정한 호반 경관과 주변의 산림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자연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개발에 어려움도 겪어왔지만 이제 화천은 국토중앙에 위치한 청정자연지역으로서 수려한 산과 계곡, 푸른 호반, 분단의 아픔과 통일을 향한 잠재력이 공존하는 DMZ 자원 등을 활용하여 통일과 더불어 관광 학술교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발 촉진지구의 지정과 각종 규제 완화 등이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힘을 합쳐 자랑스러운 우리 화천을 춘천권 지역의 중추도시, 국제 안보 관광도시로, 쾌적한 관광 휴양도시로, 그리고 풍요로운 전원도시 문화의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까지 동참해주시고 변함없이 성원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여러분,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후 세대들은 나라 없는 소름과 전쟁의 고통을 체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제 침략과 6.25의 참상을 지나간 역사적 사실로만 인정해가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이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비목을 과거의 아련한 기억으로 분리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승화의 장으로 마련하는 것도 한때 희생의 땅이었던 이곳을 희망의 자리이자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자리가 되게 하는 것도 모두가 사라져간 영령들의 귀한 뜻을 되새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잠시 후 이어지는 추모 공연의 미아리가 이곳 산하를 맴돌아 이 강산에서 이름 없는 골짜기에서 산화하신
용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저 멀리 북녘 하늘까지 울려 퍼져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우리들의 소망을 하늘 가득 풀어주리라 믿으며 화천군민 모두의 정성으로 마련된 비문문화재가 더욱 발전하여 고국의 숭고함을 체험할 수 있는 가슴 벅찬 현장이 되고 우리 모두의 가슴가슴마다 용소 숨치는 애국의 족의 뜨거운 충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감동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공사 담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자리를 빛내주신 김진선 도지사님 그리고 유종수 국회의원님 그리고 인근의 기관단체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멀리서 하천까지 찾아오셔서 참여하신 방문객 여러분께는 비목문화재가 잊지 못할 추억으로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축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상 국회의원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인데요. 그분들 중에서 몇 분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좌측으로 보시면 그곳에 앉아 계신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천 강원도의회 의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병두 강원도 교육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박형렬 칠성부대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늘의 주인공들이시죠. 비목마을 사람들, 비목의 작사가이시죠. 한명희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화당 이기웅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경석 예비역 중장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네,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음악회 하기 아주 좋은 날씨고 또 이곳이 음악회 하기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음악회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을 하겠습니다. 가고 이렇게 들으시다가 아시는 곡이 있으면 흥얼흥얼 콧노래로라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